그냥 다치는 대로 하려고요. 너무 재밌다. 흔적이 나왔어. 흔적이 트렁크에서. 제가 원래 예전에는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 거에. 오늘 고프로데이! 진짜 예쁘다! 언니 파란색 어딨어 이거예요? 어, 나 파란색 블루! 이거야. 내 인생 블루! 어? 안녕! 베니! 베니 아이고 예뻐요! 베니! 공둥이 대주는 거야? 아이고 예뻐! 하도 웃어서 파운데이션 바르면 이렇게 팔자주름에 껴! 제가 못 외웠어요. 언니도 못 외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손바닥에 적어놨어요. 언니는? 저는 그냥 다치는 대로 하려고요. 나오시죠. 제일 좋아지기 시작했죠. 7.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8. 하고 맥스. VIP니까. 지금. 오, 찬영아! 찬영이다! 이거 위에 뭐예요? 맞다. 핫도그 치킨인데 이거 꼭 먹어야 된대. 이동네 사람들 다 아는 치킨. 진짜? 먹어보자. 왠지 저희가 될 것 같거든요. 기다려볼게요. 61번.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오, 왜 어디?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 앞에 바로 해가 있다. 아, 오늘의 미션! 과연 이현진님께서 차박을 또 온다고 할 것인가? 할 것인가? 할 것 같은데. 어, 그럴 것 같은데? 그치. 나 근데 너무 오랜만에 와. 너무 재미있다. 어? 밥 먹고 잘 것 같은데? 이걸로 펠카스로 이거 해요? 네.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내가 해볼게. 한 번도 안 해봤어. 계속. 아, 네가 90도를 갖고 온 줄 알았지? 아, 야, 야. 아, 뜨거워!
이 언니 진짜 너 여기 왜 있는 건데? 왜? 제 음식은 만두. 이 정도? 근데 그 뭐야? 만두가 이게 뭐야? 아! 만두 웬일이 진짜. 자연이신가 봐요. 도대체 산적이 나왔어. 산적이 트렁크에서. 와, 이거 국형님이 만드신 거래요. 만들었다고요? 네, 하나 더. 하나 주세요. 잘 먹었네요. 태근스. 그 넷플릭스에서 굿플레이스라는 거 보거든요. 오늘 새로운 화가 나와가지고 볼 거예요.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이거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딸기 향 막 그런 뭐랄까 막 인공적인 그런 향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딸기 우유 맛이 나요. 향부터가 너무 좋아. 오, 맛있네요. 탄산은 세지 않지만.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만두를 하고 있어요. 덕분. It's cheating. My man used to collect action figures of famous philosophers. 뭔가 되게 건강한 올람쌈 같네. 이거 실비김치요. 실비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만두에다가. 아 진짜 맛있다. 근데 향이 좀 세긴 세네. 약간 밥이랑 먹기엔 좀 그렇다. 뭔가 쿠키 뭐 이런 거랑 먹기엔 괜찮을 것 같아. 나이가 들면요 베개 자국이 이렇게 안 없어져요. 아니면 베개가 잘못했네. 베개가 와플. 제가 원래 전에는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 거에. 빵도 잊어버려갖고. 근데 전 여기서 빵 처음 먹어봐요. 어제! 약은 배부르겠습니다. 되게 호빵! 나는 그런. 워셔액을 부축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워셔액을 사러 갑니다. 드디어 예. 철분 제거제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우리는 되게 다 스무 살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맞아. 꾸려갔잖아. 지금 수진이 몇 살인지 알아? 아홉인가? 여덟 아홉이야? 와. 얘는 서른이야. 믿겨져? 수진이 서른인 거? 내가 며칠 전에 수진이랑 얘기하다가 수진아 나 32야 이러니까 수영 선배님도 얘기해줄까? 나 서른이야. 와. 나 서른이야 말. 수원역에 증명사진 찍는 곳인데 찾아서 왔어요. 잘 찍는 곳이라 그래서. 아,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0번 22번 근데 확실히 웃는 게 예쁘긴 하지요. 아, 당연하죠. 20번 22번 25번 아니 제가 어제 워셔액을 넣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차님께서 주문을 하셨냐면은 배터리를 교환하라네요. 요구하는 게 맞네요 차가.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집 확정일자도 받았고 또 이제 집 이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집을 이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이사하지 말걸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비행기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여권 분실했으니까 여권 분실하면 다시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권을 분실하면 그로 인해 불이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권을 만들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왔죠. 일단 집에서 좀 찾아보려고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여기 오면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는데 오, 자리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나왔다고. 그거 살짝 잘린 거. 반대쪽 또 찍어놓을 거야. 아깝다.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뻐 언니. 야 이런 색깔. 그죠? 네. 이게 저거든요. 아 진짜요? 우산인가 네. 우산? 예, 우산이네. 저도 그러니까. 네, 그럼 예쁘게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보고... 머리도 안 감았는데. 괜찮아.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아시죠? 저는 구독자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브이로그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 무슨 팀이에요? 어느 팀이에요? 저요? 네. 경기수영 사랑이요. 그 안에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가운데다 놓고 아, 이마에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쓰면 돼요. 언니 거 내 거. 언니 나 머리도 안 감았고요. 티나.